혹시 주무시는 거 아니면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, 네. 그렇게 질문을 해도 룸메이트는 계속 네만 대답하더군요. 안녕하세요. 눈꽃마녀의 공포 라디오 시간입니다. 제가 고등학생 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. 또 마침 친한 친구가 같은 기숙사에 바로 옆 방이어서 짐을 다 풀고 만나기로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원래 2인실은 침대가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, 침대가 2층 침대로 하나가 있더라고요. 딱히 자리를 배정한 것 같지는 않아서 아래층 침대를 쓰려고 보니, 룸메이트가 될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웅크리고 누워 있더라고요. 룸메이트니 친하게 지내야 하니 사정도 해야 되고, 룸메이트니 친하게 지내야 하니 인사 정도 해야 하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이번에 같이 방을 쓰게 됐어요. 혹시 주무시는 거 아니면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, 네. 그렇게 질문을 해도 룸메이트는 계속 네만 대답하더군요. 답답했지만 일단 화를 낼 수는 없어서 피곤하세요? 라고 물어도 네 라고만 대답하고, 1층 쓰실 거죠? 라고 물어봐도 네 라고만 대답하더라고요. 되게 좀 약간 오묘하게 섬찟하네.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을 나왔습니다. 그리고 친구에게, 야, 내 방에 있는 룸메이트, 걔 진짜 이상한 것 같아. 그렇게 있었던 일들을 친구한테 다 하고 나니, 벌써 저녁이 되어서 잘 준비를 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. 방엔 불도 켜지 않은 채로 그 자세 그대로 누워있는 룸메이트가 보이더군요. 그러니까 낮에 봤던 그 자세 그대로 이불 뒤집어 쓰고 계속 누워있는 거죠.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이불을 걷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, 뭔가 모르게 꺼름칙한 기분에 조용히 씻고 2층으로 올라가서 누웠습니다. 그리고 1시간 정도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너무 더워서 땀에 이불이며 침대도 흠뻑 젖어 깨었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룸메이트는 그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. 이때 벌써 눈치챘어야지. 이건 사람이 아닌 거야. 이 날씨에 이불을 저렇게 덮어쓰고 정말 너무너무 더워 보여서 이불을 좀 걷어줘야겠다는 생각에 이불 속에 팔을 집어넣었습니다. 이불 속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너무 당황스러워 팔을 휘저었지만, 꼭 물속에 팔을 휘젓는 기분만 들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너무 놀라서 일단 방을 뛰쳐나왔고 친구 방으로 달려가 일단 친구와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. 다음날 관리실로 가서 확인했지만 제 방엔 저뿐이었고 룸메이트는
없었습니다. 요청하여 방을 바꿨는데 이제 도저히 섬찟해서 그 방을 못 쓰는 거죠. 그 이후 그 방으로 오는 사람마다 방을 바꿔달라 요청해서 결국 창고로 쓰고 있어요. 자, 꽃님들, 이건 뭘 말할까요? 지방령이죠. 지방령이야. 거기에 이제 두 가지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. 하나는 그 침대에서 죽은 영혼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침대를 중고로 샀거나 이런 경우 물건에 묻어서 따라 들어온 경우가 있고, 두 번째는 거기에 새 침대가 있었을 때 거기에서 사고가 났던 거지. 이해해? 아니면 또 다른 경우는 내가 그 동네, 그 숙소 근방 어딘가에서 죽은 영관데 갈 곳이 없으니까 우연히 그 침대에 내가 집을 또아리를 틀고 거기에 지방령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. 근데 다행히 눈을 안 마주쳤고 내가 대화는 이불을 쓴 상태에서 눈을 안 마주치고 했기 때문에 당신은 다행이야. 만약에 정말 귀신이 나쁜 마음을 먹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했을 때 그때부터는 빙의가 될 확률이 올라가고 나한테 접신처럼 나를 따라다니고 나하고 연류가 되면서 엄청난 괴로움을 겪을 수 있었어요. 근데 다행히 이불을 쓰고 형체의 모습은 정확하지만 귀로만 들었잖아. 안녕하세요. 저 2층 쓸게요. 당신 1층 쓰실 거예요. 네, 네, 네. 이런 대답만 들었으니까 그나마 꽃님이 별탈 없이 살아난 게 다행이고, 하루 만에 탈출해서 방을 바꾼 것도 너무 현명하게 잘했고,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거기 들어올 때마다 방을 바꿔달라고 한 것은 거기에 박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. 나만 우연히 내 조상이 따라 들어서 내가 본 경우가 아니라는 거지, 명백하게. 거기에 있는 지방력. 그러니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창고로 쓰는 거지. 그럴 때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. 이 얘는 다행인 거야, 사례잖아. 바꿔줬으니까. 근데 바꿀 수 없는 상황에는 거기에서 어떠한 방어벽을 쳐야 돼. 부적을 깔고 자든가, 아니면 우리 같은 선생님이 와서 대신칼로나 아니면 신장칼로, 지름 신장칼로 그 침대를 봉인하고 질러내고 어떤 격식을 갖춰서 그 영가를 쫓아내지 않는 한 거기에 계속 머물 수가 없죠. 그러니까 내가 탈출해야 되는 거야. 이 사람은 탈출을 성공한 거죠. 사랑하는 꽃님들,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우리의 살아있는 사람만의 것이라고 설마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. 같은 공간에 시공의 차이일 뿐 우리는 공존합니다. 즐거우셨나요? 좋은 밤 되십시오.